사는 충청북도 보은군 내송리면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로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의 산행은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세심정 중사자암을 거쳐 문장대에 오른 뒤 신선암을 지나 경업대 삼거리에서 매표소로 하산하는 코스로 거리는 16.1km 시간은 7시간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속리산 천왕봉에 내린 빗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 남쪽으로는 금강, 서쪽으로 흐른 물은 한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목욕소는 조선 7대왕 세조가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북천암은 신라 성덕왕 때 창건되었으며 조선 7대왕 세조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해옵니다. 보현제 휴게소는 1968년에 문을 열고 53년간 운영되다 속리산 국립공원 생태보건 사업으로 2021년 철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자암, 중사자암, 하사자암 세 곳의 암자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곳 중사자암만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중사자암을 지나면서 급경사 계단으로 문장대에 오르는 구간 중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숨가 크게 오르면서 보이는 백두대간 능선이 손에 잡힐 듯하다.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문장대에 오르면 서북쪽으로는 관음봉, 묘봉이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신선함, 천왕봉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백두대간 능선이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But 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이곳에서 화북 매표소와 천왕봉 가는 방향이 갈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품고자 이 길을 지났을까? 는 백두대간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다. 경업대 삼거리 이곳에서 천왕봉과 법주사로 갈라집니다. 경업대에 서서 뒤를 보니 신선대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입석대, 천왕봉이 보인다. 이곳이 임경업 장군이 무예를 쌓은 곳이라 전해진다. 관음암은 신라 승려 회월이 창건한 암자로 회월은 60세에 암자 창건하여 168세에 입적하였는데 장수의 비결은 관음암의 장군 술을 마신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비로산장은 1965년에 문을 열고
지금껏 운영을 하고 있는 산장입니다. 현재 산장 직인은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